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팀입니다. 일단 심플한 엠블렘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예쁜 유니폼 디자인으로 조기 축구계에서도 종종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유니폼을 고를 때 꽤나 인기가 있는 팀이죠. 하지만 역시 함부르크 SV가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곳에서 성장을 했고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와 국가대표팀 데뷔 등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가장 익숙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루이트 반니스텔루이, 라파엘 반더바르트 등 좋은 선배 선수들을 만나 튜터를 받으며 좋은 환경 속에 성장해 나갔었고 지금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또한 한때 함부르크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한국인 선수들은 국가대표까지 승선한 이 두 선수 외에도 꽤 많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현재 K3리그 양주 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권로한 선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권로한 선수와는 달리 함부르크에서 1군 진입까지도 했었던 한 한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서영재, 1995년생으로 포지션은 레프트백을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난 서영재 선수는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이었던 동네 중학교 그리고 중동 중학교를 거쳐 보인중학교 축구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육상 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을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서영재 선수는 윙백 혹은 윙어 역할까지도 맡으면서 보인중학교에서 핵심적인 수비수로서 활약했고 중학교 3학년이던 2010시즌 중등 축구리그에서 14경기 출전 2골을 기록 소속팀 보인중학교를 서울 북부리그 2위 자리에 올려놓는 활약으로 팀을 왕중왕전으로 이끄는 등 뛰어난 활약을 통해 2011년 학원 축구에서 손꼽히는 축구 명문학교인 보인 고등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1학년이던 2011시즌 서영재 선수는 쟁쟁한 선배 선수들에게 밀려 전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0경기 출장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2학년이던 2012시즌부터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고등리그에서 11경기에 출전 소속팀 보인 고등학교를 서울지역 리그 우승으로 이끄는 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3학년이던 2013시즌에는 팀의 완전한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시즌 17경기 출전 보인 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는 핵심적인 수비수로 부상했고 서영재 선수는 고등학교 시즌이 종료된 이후 겨울 대한민국 U19 대표팀 훈련에 소집되어 드디어 태극마크를 달게 되죠. 그리고 2014시즌 서영재 선수는 중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정재건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서울 지역에서 상당한 강호로 손꼽히는 한양대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게 되는데 서영재 선수는 2014시즌 대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3, 4학년 형들을 제치고 주전자리를 차지하면서 리그 9경기에 출전했고 전국대회인 2014 대학 춘계연맹전에서 한양대학교를 전국 3위에 올려놓는 활약을 펼치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유리그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풀백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2014 AFC U19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U19 대표팀에 발탁되게 되는데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은 김신, 서명원, 김건희, 황희찬, 백승호, 설태수, 이정빈 등 소위 말하는 95년생 황금세대로 불리는 초호화 라인업을 갖추고도 조별 라운드에서 광탈하는 굴욕을 맛봤고 서영재 선수는 현재 수원FC에서 활약 중인 박민규 선수에게 밀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하지만 워낙에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컨디션이 좋았던 서영재 선수였기 때문에 2014시즌 종료 후 서영재 선수는 유럽 진출을 위해 독일로 날아갔고 당시 분데스리가 클럽들인 함부르크 SV, 베르더 브레멘, FC 장파울리 등 다수의 클럽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2015시즌 서영재 선수는 한양대학교로 돌아와 유리그 5경기를 뛰면서 을 유지했고 역시 유리그 무대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2015년 대한민국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한국대학 대표로 차출되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끌어내는 활약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낸 뒤 2015년 여름 마침내 이전에 테스트를 받던 함부르크 SV의 제의를 받고 함부르크에 입단하게 됩니다. 다시 함부르크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상당히 재미를 봤던 구단이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상황이었고 이미 서영재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 권로한 김동수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팀이었는데요. 서영재 선수는 앞서 권로한 김동수 선수가 U19팀에서 시작한 것과는 달리 바로 함부르크 2군팀에 합류해 시즌을 소화했고 U19팀에서 2군팀으로 승격하는데 성공한 김동수 선수와 함께 한국인 듀오 수비 라인을 그것도 조전 멤버로서 함께 구성했습니다. 서영재 선수는 함부르크에서의 첫 번째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부터 레기오날리가 21경기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완벽히 다지는 데 성공했고
등극했고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서영재 선수는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던 신태용 감독의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에도 차출되어 각종 대회에서 7경기나 경기를 소화했지만 아쉽게도 올림픽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016-2017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결장하게 되면서 12경기 출전 한 골 1도움을 기록 2017-2018 시즌에는 다시 팀의 핵심적인 수비수로서 자리를 되찾으면서 27경기 출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서영재 선수는 어느덧 함부르크 2군 팀에서 60경기 이상 출전한 독일 무대에서 충분히 자리 잡은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계속된 2군 생활에 지칠만도 했지만 서영재 선수는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폼을 끌어올리면서 1군 콜업에 데뷔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함부르크의 베른트 홀로바 감독이 경질되고 서영재 선수를 그동안 주축 선수로 활용했던 2군 감독 크리스탄 티츠 감독이 1군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서영재 선수는 3년의 2군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함부르크 1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영재 선수는 2018년 3월 17일 헤르타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함부르크의 교체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정말 눈앞에서 분데스리가 경기가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영재 선수는 이날 교체 명단에 한 번 든 것 외에는 결국 다시 2군으로 내려가서 경기를 펼쳐야만 했고 서영재 선수는 어느덧 만 23세에 접어드는 더 이상 2군에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8년 여름 분데스리가 2 클럽인 MSV 듀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되면서 1군 무대에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함부르크를 떠난 서영재 선수의 이후 커리어와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사실 4부 리그에서만 생활해온 서영재 선수에게 분데스리가 2 클럽에서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2018-2019 시즌 분데스리가 2에서 총 7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시즌을 마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소속팀 디스부르크는 3부 리그로 강등을 당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2019년 여름 서영재 선수는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었던 홀슈타인 킬로 이적하면서 2부 리그 무대에 잔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분데스리가 2는 서영재 선수에게는 쉬운 무대가 아니었고 2019-2020 시즌 총 9경기 출전 1도움의 활약에 그치면서 계약 종료. 2020년 7월 K리그 2 클럽인 대전 하나 시티즌과 계약하면서 독일에서의 5년간의 도전을 마무리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냥 실패라고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 비슷한 시기에 함부르크에 입단했던 선수들. 먼저 곤로한 선수는 2군 팀에서도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김동수 선수 또한 결국 독일 4부 리그 레교날리가를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2부 리그까지 경험한 선수는 함부르크의 한국인 유망주들 중 서영재 선수가 유일했죠. 아무튼 서영재 선수는 이미 프로에서 경력이 상당한 선수였기 때문에 2020 시즌 도중에 대전에 합류했음에도 별다른 위기 없이 곧바로 주전 레프트백으로서 발탁되었고 시즌 내내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안정적인 수비와 볼 배급 그리고 오버래핑 능력까지 다방면으로 뛰어난 폼을 보여주면서 2020 시즌 K리그2에서 14경기 출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시즌 중반에 합류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팬들이 뽑은 2020 시즌 팀의 베스트 1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 서영재 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통해 대전 하나 시티즌의 부주장으로 선임되었고 왼쪽 측면에서 역시나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수비력을 통해 정말 다방면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25라운드 안산 그린어스와의 경기에서는 시종일관 위협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펼쳤고 2021 시즌 32경기 출전 한 골 3도움을 기록 시즌 내내 거의 기복 없는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2021 시즌 K리그 2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22 시즌 서영재 선수는 여전히 대전 하나 시티즌의 핵심적인 수비수로서 맹활약했고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결정하게 되면서 14경기 출전 1도움의 기록에 그쳤는데 소속팀 대전 하나 시티즌은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 끝에 김천 상무를 꺾고 마침내 승격을 달성했고 서영재 선수는 독일과 한국을 거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김천 상무 선발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되면서 군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함부르크로 진출하면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서영재 선수는 굉장히 꾸준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분명 유럽에서의 도전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 프로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유럽에서의 값진 도전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서영재 선수의 커리어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